오늘은 비키니 수영복을 보여드릴 거예요. 저번에 오랜만에 설명했던 영상에 이어서 첫 번째 보여드릴 수영복은 이 블랙 비키니예요. 이 블랙 비키니는 이 바스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폴더넥으로 올라가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투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서 등 뒤에서 두 줄을 묶어서 여밈을 해주었습니다. 하의는 T자형이 아닌 기본 삼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넓은 끈으로 되어 있어서 목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텐션을 주어서 별다른 군더더기 없는 디테일로 깔끔한 기본 블랙에 살짝 포인트를 준 스타일의 비키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보여드릴 비키니는 상하이가 컷아웃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 오리 디테일로 이음새가 되어 있는 블랙 비키니입니다. 이거는 가벼운 캡이 들어가 있고요. 캡탈 부착 가능하고요. 라운드 캡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후크가 있어요. 그래서 등 사이즈 조절은 불가하지만 후크로 이렇게 여밈을 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오링으로 두 개의 이음이 되어 있습니다. 컷아웃으로 바스트를 확장한 삼각형의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요. 끈이 얇은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깨끈 조절은 가능하고요. 기본 캡 사이즈에서 확장한 듯한 이 디테일로 바스트가 좀 큰 분들에게 좋은 디자인의 비키니인 것 같습니다. T자형, T자형은 아니고 기본 패턴에서 이것도 역시 또한 옆선 라인의 스트랩으로 컷아웃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랩 스타일로 되어 있는 듯한 패턴의 형태를 디자인으로 주었습니다. 그래서 삼각형 팬티가 이렇게 불가사리 모양으로 삼각형 하의가 이렇게 두 개 겹쳐있는 듯한 그런 착시 효과를 주는 것 같은 재미를 준 그런 디자인의 하의예요. 이것도 또한 오링으로 이렇게 이음새를 주었습니다. 미디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. 골반 라인 위로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일 것 같아요. 한번 착용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본 것보다 직접 착용하고 보니까 훨씬 이쁜 것 같아요. 착착컷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. 확실히 이렇게 골반 포인트가 굉장히 높이 있는 허리 포인트와 가까운 요 스트랩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줘서 레그라인도 길어 보이고 하반신도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몸이 더 이뻐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본 캡에 이렇게 스트랩으로 섹시하게 포인트를 준 수영복입니다.
좀 지루해질 때쯤 핑크 비키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약간 디자인이 기본 수영복 비키니라기보다는 조금 더 언더웨어적인 느낌이 강해요. 요거는 비치용 수영복보다는 실내에 더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수영복이에요. 호캉스 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바디 프로필용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. 되게 러블리하면서 이렇게 미니 게더링 진 디테일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바스트 라인에 탈부착이 불가능한, 사이즈 조절도 불가능한 이 골드 체인 디테일이 있습니다. 오프숄더 느낌으로, 탑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반팔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반팔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또 밴딩으로 처리를 해서 텐션이 좀 있어요. 그래서 흘러내린 방지가 있고요.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였어요. T자형은 아니고 약간 세미티 앞에. 앞에가 굉장히 엄청 파격적으로 섹시하게 나왔네요. 또 하의도 역시 탈부착 불가능하고 사이즈 조절 불가능한 골드 체인 디테일로 이렇게 파격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핑크 또 짠. 근데 막상 착용하니까 앞이 엄청 좁진 않네요. 좀 늘어나면서 좀 펴지고 팔은 이렇게 쫀쫀하게 탁 조여지는 건 아니고 좀 흘러내리긴 해요. 완전 텐션이 짱짱하진 않습니다. 이게 약간 골드라 그런지 언뜻 보면 누드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. 빛에 따라서. 난 말해 뭐해 늘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떠나볼래 다 내려놓고 괜찮을 거야 We'll be back 멀리 날아오르자 No worries I'll be by your side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수영복은 이 핑크 컬러의 블랙 컬러. 이 블랙 컬러는 빠르게 착용해서 느낌 보여드릴게요.